자, 오늘은 국민 여배우 우뚝선 움직이는 동선마다 매력 폭발 관심 집중되고 있는 여러분 공굴리예요. 여러분 공효진입니다. 우!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공효진 키스 한번 알려주세요. 아. 어, 그거 어떻게 따라해요? 독고진 씨 성대모사 진짜 어려워. 나 독고진이야. 나 독고진이야. 뭐? 신고할 거야. 뭐 네. 이런 거는. 고지할 거야. 이런 거. 꾀정. 뭐. 꾀정. 이런 거는 할 수 있는. 끌려 끌려. 부회정이 끌려. 뭐 이랬던 것 같은데. 일단 교회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 예전엔 공유신, 공유신이었는데 지금? 말도 못하고 탄성이 막 나오면서 어. 아 이 드라마가 진짜 오케이, 인기가 많아. 오케이 다시 처음에는 자 공유진이잖아. 그랬는데 이제는 어 되게 어른들이 많잖아요. 예, 예. 어 어떡해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예, 놀라시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인기가 많아졌구나. 그렇구나. 맞아요. 딱 그 반응일 거야. 그쵸? 어울리지는 않았죠. 의미만 하고 속만 태우던 사이였었는데 저는 상부 준비할게요. 이상한 걸요. 어느새 맘이 통해서 다 외우네. 곁에 없으면 미칠 것처럼 그대 보고 싶은 걸 특별한 나만의 님으로 설렘이 가득한 선물로 점점 다가서는 그대를 어쩜 좋아요. 오! 그대 때문에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나 그대만을 사랑해 내 마음 되게 높아요. 가고서 떨리는 입술을 내 맨날 보면 다 까먹었어 안무도. 안아주는 그대 꿈꾸고 있죠. 그대 때문에 가슴이 내 심장이 두근두근. 공현진 씨 너무 감사하고요. 우리 자주 봐요. 네. 한번 나와주세요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정말 파이팅, 감사했습니다. 파이팅. 안녕. 3부 준비할게요. 3부도 보실 수 있어요. 드라마 거의 후반부쯤에 최하정 언니가 나오면 어떻겠냐고 하셔가지고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. 저 라디오 나오는 걸 좋아하거든요. 근데 그냥 또 드라마가 끝나고 한 일주일이 안 됐는데 너무 스태프들이 보고 싶고 언니랑 같이 배우들이 너무 보고 싶던 참에 이렇게 하정언니 보러 오게 돼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웠고요. 그리고 독고진보다 훨씬 더 뜨거운 반응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기분이 좋습니다. 여러분 그동안 사랑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건강하세요.